안녕하세요. 다육별당 다육이가 아닌 지금 하늘 나무와 하늘이 맞닿아 있고 구름도 함께하는 하늘을 보고 월요일 아침 7월 마지막 주 월요일 아침 시작했어요. 매미가 어찌나 열심히 우는지 이제 장마도 끝났다는 신호를 주는 것 같고 또 여름에 정중앙에 와 있지 않나 싶어요. 출근 시간이 너무 빠듯해서 영상엔 담지 못했고요. 거리대 아이들은 차광을 해주고 나왔습니다. 이 나무 어딘가에 매미 한 마리가 크게 울고 있죠. 집으로 왔습니다. 지금 시간은 저녁 7시가 살짝 넘어가고 있네요. 사무실이 좀 바쁘게 돌아가는 관계로 일에 몰두하고 있다가 문득 시계를 보는데 6시 반인 거예요. 살짝 사장님을 이렇게 쿡쿡 쑤시듯 우리 이제 퇴근해요. 그래야 제가 지금쯤 해가 있는 시간에 집에 올 수 있고 해가 있는 시간에 다육이를 바라보는 것이 밤에 보는 것보다는 더 좋더라고요. 아침에 영상은 못 담았지만 이렇게 차광을 해주고 가서 저 자신을 낮 동안 얼마나 칭찬했는지 모른답니다. 낮 시간에 잠깐 길을 걷는데 너무 뜨겁더라고요. 이렇게 엉성하지만 미끄럼 방지 시트로 검정색, 베이지색, 이쪽에 바스켓 다육이 몇 개 없지만 요 아이들도 덮어주었답니다. 이 미끄럼 방지 시트가 적당한 무게감이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착 놓여지는 바람이 불지 않으면 그렇게 여물게 해주지 않아도 잘 덮여져 있다는 점이 참 좋은 것 같아요. 아래쪽엔 아무것도 고정해주지도 않았답니다. 이렇게 해서 덮어주었고 요 네트망 지지대가 미끄럼 방지 시트를 다육이 얼굴에 직접 닿지 않고 지금 마이크 줄이 바스켓에 걸려 버렸어요. 저에게 있어서 거리대 별당인데 제 다육이들 보면서 이쁘다 해주시고 또 예쁜 다육이 보면서 위로받았다 해주시고 힐링이 되었다 말해주셔가지고 제가 이 시간 들어와서 한 끼에 밥을 급히 먹는 것보다 영상에 담는 것이 이 별당 다육이들 영상에 담는 것이 이렇게 기쁨일 때 더 큰 기쁨일 때가 있어가지고 지금 딱 그렇습니다. 요 아이는 아이스 크리스탈 꽃 본다고요. 제가 안 잘라주고 요렇게 여기랑 저기랑 꽃을 내고 있고 요쪽은 꽃이 없어요. 분홍용을 분갈이 해줘가지고 좀 많이 이렇게 다물어졌죠. 많이 펼쳐져 있던 아이. 해가 강렬했던 오늘 타지 않고 잘 있어주었어요. 멀로 이 아이는 사실 군생이었는데 분갈이하면서 뚝 떨어지더라고요. 따로 심어줄 걸 뭐하러 이렇게 한 화분에 비좁게 담아줬나 모르겠어요. 그래서 이 아이가 더 못 크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. 이렇게 홍매와 교배종. 아우, 펜지는 사랑입니다. 이 펜지가 저는 요즘 꽃가게에 파는 그 예쁜 꽃보다 다육이의 이런 수영이 제가 훨씬 더 이쁘다고 느끼는 거 보면 편파적인 거죠. 선스타 네포트 합식인데 여름 지나고 가을에는 둘둘씩 나누어 줄까 그 생각도 해보고요. 핑크 프리티 요 아이는 샬롯인가? 샬롯 핑크 팁스 플로리디티였습니다. 콩분에 심겨져 있고요. 그죠? 도테랑이가 키핑장에 있는 아이랑 같은 시기에 같은 매장에서 사와서
키핑장 안에 있는 거 훨씬 짤똥해지고 더 동글동글 해줬는데 이 두 아이가 한 화분에서 영양을 나눠 먹어서 일까요? 성장 속도는 조금 더 더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창틀에 있었던 아이들 여기서 지내고 있죠. 온슬로우 물 실컷 먹고 사실 어젯밤에도 불시에 비가 좀 왔어요. 그 비도 맞아버렸어요. 어젯밤에는 비가림 안 해준 채로 바람으로 화분이 좀 마르라 하고 있던 참이어가지고 비를 맞아버렸는데 큰 걱정은 안 해줬어요. 대신 오늘 정말 차광에 꼭 해줘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차광을 해주고 갔답니다. 요렇게 앵글 잡으면 너무 이쁘죠. 근데 색은 다 빠졌네요. 정말 이 아이 벨타나고요. 스파이시 나중에 가을 되면 주황색으로 진해질 것 같습니다. 이 아이는 레드콘이고요. 이 아이는 네르파예요. 크리스마스 곧 8월이 되면 이 크리스마스는 8월의 크리스마스가 되어줄까요? 이 아이는 다크 아이스 밑에 자구가 있는데 창틀에 있을 때는 측면을 보니까 자구도 보고 그러는데 여기에 있으니까 상면으로밖에 못 보는 건 또 단점이네요. 또 새로운 예쁨도 있지만 조지아 골드 정말 작죠. 제가 작은 별이라고 애칭을 지어줬는데 이 아이가 매니아님이 1년 키우고 제가 또 1년 키웠어요. 근데 안 커요. 정말 안 커요. 그 다음에 여긴 샴페인 이쪽에 라온입니다. 라온 요는 뷰티 릴리 아름다운 백합이라는 뜻인데 약간 샴페인의 각이 입장에 있는 거 보면 샴페인한테서 유전자가 왔을까요? 뷰티 릴리 요 아이는 핑크 다나 군생이 되었어요. 데리고 올 때는 군생인 줄 모르고 네 약간 생장점이 변형이 오더니 자구를 마구마구 내어주었답니다. 화재 모모카금 수연 립스틱 블루엘프 제 블루엘프는 유난히 더 귀염귀염해요. 얼굴이 해리와슨 금 이쪽은 마디바랑 독일 샴페인이랑 파이어필라 거의 제가 개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이름을 다 말해줬네요. 영상에 담아서 보니까 더 이쁘기도 하지만 정말 저에게 있어서 요 거리대 별당 다육이들은 저만의 프라이빗한 정원임. 우리 4층이 내려다보면 보일 텐데 보일지는 모르겠네요. 이렇게 영상으로 구독자님과 시청자님과 함께 공유하니까 더 특별하고 더 좋답니다. 정말 무더운 날들이었는데요. 이 폭염이 며칠 계속될 것 같기도 하고요. 모두 다 다육이 지켜내느라 한 마음으로 다육이 지키는 시간들이 될 것 같습니다. 차광. 바람 너무 시원한데요. 오늘 저는 빗물을 연장 며칠 맞고 오랜만에 햇살과 바람 속에서 예쁨을 보여주고 있는 다육이 보여드리면서 이 다육이 보고 있는 저도 너무 좋아요 라는 게 제 마음입니다. 저는 또 다육이 이야기 다른 영상으로 또 뵐게요. 안녕히 계세요.